고흥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주 씨는 귀농 5년 만인 지난해 목표했던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귀농 첫해 딸기가 병들어 못쓰게 되는 가혹한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꾸준한 학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이제 2억 원대 소득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딸기를 담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중단하고 주위에 뭐 진주, 화동, 벌교, 나주 안 가본 데가 없이. 지난해 전남에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는 4,3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전국 최고령 지자체인 고흥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강진, 해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에서 이렇게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농가는 500여 곳에 이릅니다. 억대 분홍이 고흥에 많은 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상 농가를 5천 가구 이상 육성하겠다는 비전 5천 프로젝트와 농업인들 스스로 이뤄낸 품질 고급화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평균 소득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귀농, 귀촌하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억대 분홍 만들기 프로젝트가 농촌 경제를 살리는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